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서로 갈등도 하고, 화해도 하고, 타협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건가? 이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 내가 주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함께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갈등 문제 해결하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갈등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죠 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과 관계에서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행복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뜻에서 부부간의 갈등도 사실은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이혼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아주 높은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뭐한 커플들의 이혼률을 보니까 원인이 주 원인이 뭐예요? 아 주로 성격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 누구죠 김동성 박사께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이 증폭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죠 예 그렇고 또한 가지는 그것은 이혼할 때 법정에서 제일 잘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이혼 사유가 성격 때문이다. 이게 제일 단골처럼 잘 쓰는 용어인데 근데이 가족 치료나 커플 테라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조금 달라요. 어,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뭐라고요? 아, 서로 의,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즉 말이 서로 안 통하지 않아서 막혀서 그렇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혹은 가족 간에 서로가 만나서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함께 공유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엄마, 아빠, 이모, 고모가 다 같이 밭에 나가서 어땠어요? 같이 밭일도 하고, 같이 씨앗도 뿌리고, 모내기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어때요? 소통하고 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따로 따로 돼서 소통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아홉 시에 출근해가지고 온 종일 누구랑 있어요? 여섯 시 퇴근할 때까지 직장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지 가족하고는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핵가족 사회 나 홀로 그 일인 가구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이럴 때마다 무슨 문제가 항상 대두돼요 소통 부재 대화 단절 이런 부분들이 그 미래 사회의 큰 위협이다 는 거죠. 뭐 AI 그러면은 뭐 뭐죠 로봇하고 대화를 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미래 사회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소통의 부재고 소통의 부재에서는 그 외로움이죠 근본적인 그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기는 하는데 더더욱 그 외로움을 심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가장 위협적 미래의 인간의 행복을 그, 위협하는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다. 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통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불통은 왜 올까? 왜 그만둘까? 갈등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그, 소통이 안 되고 실패 경험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나 아이한테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야기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그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말해도 뭐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그 좌절감이 그 소통의 욕구를 그만두게 한단 말이야. 더 이상 말해봤자 뭐라고요? 소용이 없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은 가슴이 어떻다. 아, 바위 같다. 소통이 안 된다. 그 사람은 가슴이 어떻다. 이 양철통이다. 아, 아 벽이다. 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은 무력감하고도 연결되어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무력감이 이제 주도인 겁니다. 근데 경기가 나쁘면 영업을 해도 어때요? 잘안 돼서 이 무력감을 느끼고 아피캉캄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인간대 인간에게서 느낄 때 우리는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서로에게 보복과 공격을 이제 시도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를 보복하고 공격하고 아이들도 부모에게 보복을 하죠.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 엄마, 아빠를 골탕 내지는 신경쓰게 만들어서 보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동료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지연시켜서 이런 관계 느끼게 되면 회사 생활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갈등 상황이다. 따라해볼래요? 갈등 상황. 예. 네. 이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보복과 공격이죠. 두 번째로 자주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아 아무 말 하이 코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뭘 하다 이야기를 더 이상 해 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 좌절과 패배의 소, 뭐죠?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극단인데 하나는 공격하는 거예요. 보복과 공격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좌절과 포기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재는 16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 봐봐요. 음, 내가 상점에서 물건값을 두 개를 살려고 물건값을 냈어요. 이, 이분이 착각을 해서 몇 개를 줬어요? 한 개를 줬어요.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고. 공격적인 분들은 이럴 때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공격을 하죠? 이보시오, 따라해봐요. 시작. 헉, 이건 바가지 아니에요? 두 개를 줘야지왜 하나를 주세요? 아, 이렇게 공격적 어투로 어 이렇게 누구를 공격하죠? 예, 예, 예. 주인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이제 승리자 법칙이죠. 승리 너는 패배자고 나는 승리자가 되겠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상점 주인은 패배자가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부모들은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안 그런가요? <laughs> 승리자가 되고 싶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때요?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해요. 승리자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한테. 바가지를 팍팍 아, 긁어요. 예,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승리자 공식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이상하네. 왜 파스 두장 값을 냈는데 한 장만 주지? 이상하네. 내가 잘못 냈나? 그러면서 심으룩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상점가게를 이런 스타일은 뭐라고 그래요? 패배자. 패배에 익숙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깨갱 죽는 거죠. 아무, 아무 말도 못 하고 반대로 아내가 바가지를 긋기 시작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 가만히 있죠. 이게 이 방식을 패배자 방식인데 독재자들 앞에서 국민들도 어때요? 계속 반복이 되면 패배자가 되죠. 아, 아무 말을 못 하고 그시 복종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도 그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은 승리자는 패배자를 양성하고 이 패배자는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패배자들은? 새덩어리예요? 어, 맞아요 아주 잘해보셨네 <laughs> 맞아요 가슴에 뭐가 얹혀 있어요? 새덩어리가 있고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동진 박사님에 의하면 가슴에 뭐가 있어요? 아, 네. 화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억울함과 아, 좌절감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가로질리면 어때요? 추월을 하면 아, 네. 거기다 보복을 하는 거야. 화가 나서 뒤쫓아 아, 가가지고 뒤에서 박치기를 한다든가 엉뚱한데 가서 어~ 이걸 그~ 다시 승리자가 되고 싶어해요 보복을 해 그래서 승리자는 패배자이었기 때문에 승리자를 갈망하는 거고요 음~ 음~ 패배자들은 또 계속 승리자가 되고 싶어해 그래서 이~ 양자는 양 극단이라고 불교 교설로 말하면 이~ 이게 뭐예요 양 극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소통하라. 따라해봐요. 시작. 소통하라. 뭐라고요? 소통하라. 화를 내지도 않고, 침울하게, 그, 침묵하지도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에, 자기 이야기를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첫 번째가 뭐예요? 질문하기 따라해봐요. 시작. 질문하기를 해라. 어떻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된 거죠? 나 값을 파스두개 값을 냈는데 하나만 주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래요. 시작. 음, 목소리를 낮추고 음성은. 따뜻하게 해셔야 돼. 예예 예, 예. 따뜻하게 하고 음성은 어떻게 하고요? 낮추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공격적 질문이죠.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낮추어서. 두 가지 음성을 따라서 해볼래요? 예 예. 높은 톤으로 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 오케이 이번에는. 몸 동작까지 써가지고 손가락을 올리면서 손을 올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 아 평소에 연습을 잘 하시네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질문하기. 근데 대화의 핵심은 내 컨텐츠가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어투가 중요해요. 의사소통은요. 말하기 전에 90%가 이미 전달이 된대. 어어 그러니까 어, 어, 영어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뭐할수 있다? 아, 어, 90%의 소통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그래. 근데 나이가 20대들은 음성이 어때요? 예예 예, 예. 소프라노로 하죠. 그러면 신경을 건들죠. 근데 여러분처럼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음성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질문하라. 따라해봐요. 시작. 질문하라. 아, 소통의 첫 번째 제1 스텝은 질문하라. 네. 두 번째는 경청을 하라. 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경청. 좋아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낼게 한번 얼마나 잘 하신가 봐야겠어. 남편한테 오늘 집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안 계실 거죠? 계속 10시까지. 집에 돌아가실 때 남편한테 따뜻한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외출 나갔 외출 온 거잖아요, 오늘.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목소리로 저녁 식사 하셨어요. 그 관심을 어텐션, 그 관심을 보여주는 게 의사소통의 첫 번째인데 따뜻한 질문을 해준 거야. 식사하셨어요. 이 질문 못 해요. 옆 사람한테 해봐요. 시작. 식사하셨어요. 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기다리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라? 경청을 해라, 오케이?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저 사람하고 내가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다가가라. 그러면서 관심을 표현해라.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상대방이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이렇게 말을 걸기예요. 말을 걸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경청하기 하라. 아, 오케이.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남편이나 아이나 직장 직원하고 싸우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갈등 관계로 조금 안 좋게 하고 아, 지금 갈등 관계인 사람. 오케이. 손을 들으셨는데 그분도 그분들 어떻게 해라. 따라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건네라? 따뜻한 말을 건네라. 질문을 해라. 지금 어때요? 그러면 뭐 상대가 뭐라고 해요? 어때기는 아, 뭐가 어때? 화가 났지 이렇게 대답하겠죠. 에? 에, 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화를 내봐요. 저 여러분과 제가 갈등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걸었어요. 지금 어때요? <laughs> 아이 잘하셨네. 아,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유 메시지하고 뭐가 있어요? 아이 메시지가 있어. 유 메시지는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화를 할때 맞는 사람들이 유 메시지를 쓰더라. 어떻기는 어때? 너 때문에 내가 내가 화가 났어. 너 아주 못됐다. 그러면 이때 주어가 뭐예요? 너지요. 예. 유. 너. 너 아주 못됐어. 예. 예. 따라해봐요. 시작. 아이고 잘하시네. 많이 써봤어요. 예. 너 못됐어. 시작. 너왜 그래? 예. 말할 때마다 주어가 뭐예요? 너. 너예요, 너.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유메시지. 메시지. 따라해 봐요. 유메시지. 네. 너왜 그래? 네. 너 뭐야? 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화났어. 라고 주어를 너를 계속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같이 유메시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죠. 도도 못 됐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거든. 이렇게 하면 서로 책임 공방이 된다. 그러면 이걸 쓸 화해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 아이 메시지를 써야 돼. 이때 유 메시지 따라해 봐요.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 I -메시지. 내가 먼저 아이 메시지를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유 메시지를 써봐요. 자 여러분들 유 메시지를 써봐요. 야너시 해봐요. 시시 자. 아이 메시지는 그 말을 들으니 따라해봐요. 시작 기분이 안 좋다. 이때 핵심은 뭐냐면. U메시지는 목소리가 터니 크고 높죠? 근데 I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낮추라. 음. 소프라노 음악 공부를 잘했어야지. 서프라노인데 <laughs> 의도적으로 낮춰서 하라. 한, 한 옥타브를 낮춰서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저 여러분들 한 옥타브 높여서. 야, 자 U메시지 해봐요. 저한테 해보라 시나니까 시작. <laughs> 야, 넌못됐어 어,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 따라 해봐. 시작. 기분이 안 좋네.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 아, 미안한 금이 들, 금방 들지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길을 딱 꺾어버리는 거죠. 아주 고단수야. 야, 넌 못됐어? 이러면 보통은 그러죠. 그보다 더큰 옥탑으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상대방보다 목소리를 더 높여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쾅 눌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고단수가 뭐라고 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다, 별로 안 좋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 이렇게 경청하기 질문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경청 경청 은 투스텝이야 두 번째 질문하기 원스텝 아이 메시지로 뚝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한 옥타브 내려서 낮은 목소리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다려 상대방 반응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U메시지하고 I메시지인데 이건 머릿속으로 이해해도 잘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큰 소리로 나오면 눈으로 그걸 보죠 귀로 듣죠 그 상황이 어때요 나를 막 위협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때요 방어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같이 목소리가 이제 높아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지만 현장에서 잘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을 저도 수없이 느끼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경험을 해 왔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연습을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갈등 상황은 뭐라고요? 갈등 상황은 굉장히 그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해요 이 사람하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 사람하고 갈등이 되면 나는 처벌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만나요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나그 사람하고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그리고 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조카들을 끊어버릴 수가 없죠. 계속 만나야 돼 여러분, 여러분, 료를요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직장 동료하고 갈등관계에 빠지면 금방 해결이 잘안 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죠? 러아 여러분, 여러요 예, 러먹으러 가서 서로 푸는 경우가. 많죠. 술 요새는 덜 마신다고 그래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뭐 하셔야 된다. 소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갈등 관계로 유지되면 계속 긴장이 되니까 일년 열두 달 긴장 속에 살아보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몇 번이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갈등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말을 붙여야 된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속으로 그러죠. 어제 그렇게 화내더니 아침에 와서는 안녕하세요야? 속으로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어때요? 그분이? 에 미소를 지으면서 같이 고개는 딴데 돌리면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은 해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어이 갈등 문제는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기고 지고하는 문제가 지상 과제였어요. 나 지면 안 돼. 이거였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지고 이기고 문제는 어때요? 이제 그냥 접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옳고 그름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옳고 그름이에요. 발달 단계상. 얼코 그름은 발달 단계인데 5, 60대에 가면 모든 것을 품어 안고 통합하는 인격이 발전되어지는 게 성장의 과정이래요. 아까 전에 김동정 박사님께서 그 성격이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약한데 가면은 강한 가면을 쓰고 지기 싫어해. 근데 이거 청소년기 때 그래. 중학생들. 중학교나 청소년기인데 어른이 된 지금도 야, 너하고 나하고 경쟁해 보자. 너 이기고 나 진다 해 보자. 학교 다닐 때뭐 성적으로 너 잘했어. 나못 했어. 이런 경쟁 관계를 어른이 지금도 이 패러다임으로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죠. 회사 경영을 이렇게 하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나하고 안 좋은 고객하고 협력 업체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그런데 계속 경쟁 관계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도 그 조금 저도 잘 따지는데, 옳고 그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그 나쁜 점도? 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쁜 거라든가 싫은 것도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이렇게 그릇이 커져 그런 인격이 되어야겠다. 그럴 때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넓은 마음을 일단 준비를 갖추어야.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 사람이 약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허리를 펴고 조용히 눈을 감아봐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내가 잘 아시는 분한테 아주 기쁜 말, 기쁜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상심했어요. 그래서 나도 맞대응을 했어요.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상대가 그러니까 그냥 물러날 수도 있어요. 물러날 기도했어요.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갈등 관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됐지? 해답을 찾았어요. 그 문제를 찾았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지? 질문해봐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질문에 어떤 그 장면을 떠올려서 이두 가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신 분은 눈을 뜨고 노트 19페이지 여러분들 노트 19페이지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네. 두 가지를 쓰신 분은 옆 사람한테 그걸 그 보여주고 설명을 해 줘봐요 그럼에도 옆 사람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 걸기를 해봐요. 시작. 안녕하세요. 에, 반갑습니다. 옆 자리 가서 앉지, 옆 자리에 가서 앉아서 가까이 가서 앉아서 안녕하세요. 에, 반가워요. 예, 제 문제는 이거고 이렇게 할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자기 걸 이야기를 해 봐요. 어, 아, 좋아요. 저기 잘하셨어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손을 들으시면 돼요. 뭐가 문제인가? 감정의 문제가 있다는 사람 손들어 봐. 감정적 상호 감정이 쌓여 있다. 이게 문제인 사람. 와, 맞네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 생각이 달라서 갈등 관계다. 손 들어봐요. 생각이 다르다. 아, 이것도 대충 해보니까 한 20명 되네요. 첫째 시간에 감정 생각, 갈망을 이야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감정이 문제가 된다. 생각이 문제. 세 번째, 서로 의도가 다르다. 서로 의도하고 기대하고 하는 게 서로 달라. 예. 아내는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다르고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게 서로 핀트가 안 맞다. 어, 갈망이 문제가 있다. 손 들어봐. 뭐 기대가 서로 어긋나서 문제가 된다. 이것은 별로 안 되네요. 대부분 일치되나봐. 한 다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 셨어요. 이게 감정, 생각, 갈망인데. 예. 네. 감정이 안 맞으면은 감정적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너가 슬펐구나. 아, 그래서 너가 화가 났구나. 아, 그래서 불안했겠다. 이렇게 하는 대화를 감정적 대화고 그다음에 대화가 이 생각 생각 생각이 달라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 차이가 나서 오는 대화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너 틀렸어. 아니에요. 제가 왜 틀리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죠? 예, 예. 생각이 서로 달라져. 좋아요. 그러면 제가 틀린 것이 무엇이고 제가 옳은 게 무엇인가요라고 해서 그두 양자의 차이점을 드러내서 서로가 이해하면은 생각의 대화. 이 대화를 소통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다음에 갈망의 대화는 그, 그 뭐냐면은 의지나 기대에 대한 대화. 이런 대화는 어떻게 하죠? 아, 저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회사에서나 이 가족 내에서는 주로 감정 대화가 안 되더라. 가족과의 가까운 사람들은 감정 대화가 많이 그 걸려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회사나 직장에서는 주로 걸리는 게 뭐예요? 아, 갈망, 기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게 뭔데? 따라해봐요. 시작.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시작. 아니 나한테 뭘 원해? 시작.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좋아. 그러면 해줄게. 따라 해봐요. 시작. 예,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때 문제가 뭐냐? 이게 감정에서 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에서 오는지, 세 번째는 뭐예요? 갈망에서 오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 뭐가 문제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대화의 기술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 아, 그 사람과 나하고 이 대화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거기선 너하고 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손 들어 봐요. 예, 예, 예. 아, 이것도 상당하게 많네요. 이것도 난 아니... 많이 한 10명, 10분 정도로 되네요 대화의 방식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셔라? 의자에 앉아라 그리고 조용히 뭐 해라? 눈을 감고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라? 떠올려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라? 뭐가 문제지? 따라해봐요. 시작. 아 이게 감정의 문제냐? 아 이게 서로 생각의 차이 문제냐? 아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서인가? 아니면 태도나 대화의 문제인가? 음. 이게 어느 게 문제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거기요. 이것은 사안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많은 80여 명의 대중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대1이나 소규모 집단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못하지만 무공스님만 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무공스님?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예, 네, 무공스님, 그, 박수! 예. 네. 아이고 죄송해요 사전에 허락도 없이 하게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제일 잘잘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좀 봐주세요 예예무궁스님 뭐가 문제죠 아 의견 차이 즉 생각의 차이죠 예예 예. 의견 차이가 아주 많은데 이건 감정 차이도 아니고. 갈망이나 대화의 스타일보다도 핵심이 의견 차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거는 뭐라고 방금 문제를 찾으셨어요? 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아, 여기서 오늘 배운 것처럼 질문해 보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상대방 의견을 물어본다. 두 번째 나의 의견도 이야기 하겠다. 오케이 맞아요. 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타협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 어 내가 일방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일방적으로 패배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임을 win-win 게임이다 그래. 뭐라고요? Win-win 게임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가운데 윈윈 게임을 하라 그랬어요. 회사가 회사, 개인과 개인, 기관과 기관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일방적으로 지는 게임은 없을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도 어때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였어 이긴다. 반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는 거. 그것이 협상 기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줄수 있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걸 받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에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도 은사스님하고 상자가 있어. 은사스님이 항상 일방적으로 요구해, 상자한테. 안 그런가?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어때요? 엄마가 아이한테 줄 것은? 주고, 아이한테 뭐 해요? 받을 것은 받으셔야 된다. 어, 부모가 아이한테 뭘 받고 싶어요? 게임은 적게 하고 학교 성적은 오르거, 예, 그렇게 그 타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좋아 그러면 하루에 게임은 한 시간만 한다. 그런데 이한 시간도 공부 한 시간 하고 게임 한 시간 하자.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줄 것은 뭘 주는 거예요? 공부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 하는 거죠. 엄마는 컴퓨터를 잠글 수가 있거나 컴퓨터를 마당에 갖다 던져서 부숴버릴 수도 있지만, <laughs> 그것은 아이를 패배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뭘줄수 있어요? 한 시간의 게임 시간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한테 게임 한 시간을 주고, 엄마가 받은 것은 뭐예요? 공부 한 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승리자가 되고, 아이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일방적으로 너 공부해라, 너왜 늦게 들어왔어, 너 좋은 친구 사귀라,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건 협상이 아니고 그 아이를 패배자로 만들죠.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패배한 남편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거나 엄마를 다른 방식으로 골탕을 먹이거나 보복을 하게 돼.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기술이 뭐라고요? 윈윈 전략, 윈윈 게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명칭을 한다. 그래서 내가 줄 것은 어떻게 해라? 주고 받을 것은? 받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을 협상 기술이다.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한다? 아, 해결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들은 윈윈 게임이다. 아, 승리자로 만들어라. 응, 상대를 패배자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협력업체들 대기업만 잘 산대요. 뭐 양극화가 돼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살려줘야죠. 그리고 중소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도 할수 있고 상호 윈윈이 되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맨날 국회 딜레이 시키고 서로 싸움 박질만 하면 국민의 눈에 안 좋잖아요 그게 협상 기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해야 돼 야당한테 여당이 줘야 되고 명분을 줘야 되고 야당은 여당에게 이렇게 통로를 마련해 줘서 서로 윈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아,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아라. 일방적으로 나만 가져야겠다. 이건 욕심장이다. 그래서 아,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소통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다. 행복하고 싶죠? 네. 그러면 소통을 하고. 줄 것과 받을 것을 상호 이렇게 소통을 해라. 어, 그러면 내 삶이 바뀌고 행복해질 거다. 이걸로 음, 여러분들을 아, 이번 11월 추운데 음, 갈등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죠? 이렇게 서두를 꺼내서 이제 뭐가 그리 힘들으셨어요 저한테? 이야기 좀해 주실래요 해서 소통을 하고 내가 줄 것과 받을 것을 협상을 해서 갈등 문제 해결하시기 바래요.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